우통을 벗은 남성 수십 명이 식당 안에 모였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이들은 모두 2002년생으로 지난해 12월 전국회라는 신흥폭력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충청과 경기 등 전국 21개 조직에서 모인 이른바 MG 조직폭력배인 이들은 매달 한 번씩 수십 명이 모여 정기 회동을 가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후배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맥주병으로 집단 난투극을 벌이거나 이유 없이 지나가는 시민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같은 나이대인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지역을 넘나들며 조직을 결성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조직 38명 가운데 34명을 검거하고 2002년생인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공통적인 목표가 전국구 깡패가 되기 위해서 인맥을 넓히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결성된 단체고요. 이외에도 경찰은 논산을 근거지로 22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 콜센터를 운영해온 혐의 등으로 MG조폭 등 조직원 32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7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청이 최근 넉 달간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검거된 1,500여 명 가운데 57%가 넘는 919명이 30대 이하였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논현동 람보르기니 사건 등 20~30대가 주축인 MG 조폭과 관련해 일선 서에서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을 취합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지난달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28살 신모 씨. 수억 원을 호가하는 차량을 20대인 신 씨가 몰았던 점과 사고 직후 목격된 신 씨 주변 인물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동영상 촬영하는 걸 또 조치하겠다고 막 이렇게 약간 막 겁박주면서 지우라고 막 이러고 포르쉐를 타고 나타났더라고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 씨가 이른바 또래 모임이라 불리는 새로운 조직폭력 유형과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래 모임은 지역을 연고로 한 기존 조직폭력 집단과 달리 20~30대 폭력배들이 조직을 넘나들며 비슷한 나이대끼리 모여 일명 MG조폭이라고 불립니다. 앞서 검찰은 수노아파의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난동 사건 수사를 통해 MG조폭의 확산 실태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신 씨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1억 원이 넘는 돈다발을 발견했는데 신 씨가 폭력 조직 활동을 통해 부당하게 거둔 수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추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신 씨가 최근 선임한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 출처에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약물 교통사고로 시작된 수사가 또래 모임으로 불리는 이른바 MG조폭과의 연관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호텔 데스크 전등을 내리치며 직원들을 위협합니다. 뒤편으론 건장한 체격의 청년들이 차렷자세로 줄지어 있습니다. 로비에선 단체로 90도 인사를 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서울 특급 호텔에서 난동을 핀 이들은 폭력조직 수노아파 조직원들. 부두목급 조직원 등이 당시 하얏트 호텔을 인수한 KH그룹 배상윤 회장 사모펀드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돈을 내놓으라며 호텔에 3박 4일 동안 머물면서 직원과 손님을 위협한 겁니다. 검찰은 이들 일당 39명을 범죄단체 구성과 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수노아파뿐 아니라 국제마피아파, 텍사스파 등 주요 폭력 조직이 여전히 전국에서 활동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과거와 달리 새로운 유형의 폭력 조직으로 변화하는 양상도 포착됐습니다. MZ 세대라고 보시는데 폭력 조직들 간에 전국 단위로 연대하고 있었습니다. 합종 연횡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만 21살 02년생 모임, 만 19살 04년생 모임 등 비교적 어린 나이의 폭력배들이 기존 계파를 초월한 이른바 또래 모임을 결성해 전국 단위로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과 대포통장 유통업 등을 함께하며 수익을 올리고 미성년자들을 포섭해 조폭 대기 쪽까지 운영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새로 확인된 또래 모임 등을 뿌리 뽑기 위해 하반기에 수사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폭력 조직들이 이제 계파를 초월해서 전국 단위로 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빠지!
제가 약간 그때 하도 빡쳐가지고 약간 정신줄을 살짝 놓친 것 같아요. 조폭이면 갑자기 엎드려가지고 있을 거 시험철판 대단한 것처럼 봐서 가지고 파이팅 파이팅 그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전국의 조폭 여러분 착하게들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이랑 그 영상이 100만 원? 100만 원에 됐어요? 넘었어요. 오, 진짜요? 네.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알겠다. 뭐 어떻게 검사가 좀 당황한 그런 표정이 보기 드물었나 보네요. 좀 뭐랄까 하나 좀 안 입고 온 거죠. 안 입고 있고 좀 비위가 올라온 비위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수사할 때 PC에 놓고 이렇게 봤거든요. 막상 이제 그 브리핑장에서 브리핑하면서 대형 화면에 띄워놓고 막 소리 막 화이팅 크게 나니까 확 올라오더라고요. 누가 그 뭐 댓글 어떤 분이 하나 달아놓으셨대. 표정 보고 저거는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깊은 빡침이다. 그게 정확한 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잘 이제 뭐 국민들께 요즘 조폭이 이렇게 놀고 있다. 이렇게 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또 조폭 노는 친구들한테도 하나의 경고를 주고 싶었어요. 뭔데 온몸에 뭐 문신으로 도배해가지고 뭐 지역구 1등이네 뭐 전국구 별이네 뭐 이딴 소리 하면서 이제 모여놓는 게 좀 꼴 같지 않죠.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막 SNS 발달했잖아요. 자기들이 뭐 우리 조직에 누가 있네 뭐 우리 뭐 모였네 이렇게 해서 서로 과시하는 거 조폭 세계가 뭐 저질 놀이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저 다른 분도 혹시 많 계시고요. 조폭 중에만 내가 이런 사람이 처음 봤어요. 뭐 그런 건 없고요. 네, 없고. 저 예전에 뭐 강력부 있을 때 기업 사냥꾼들 사건들을 많이 했습니다. 구조가 2023년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거리에서부터 넓게는 자본시장까지 조폭들이 다 진출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조폭이 그룹 회장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대부분 조폭이라면 엄청 의리 아이콘이고 충성과 의리지만 대부분 다 좀 심약해요. 심약하고 겁이 많은 캐릭터도 있고요. 시샘이 많은 캐릭터도 있고요. 온몸에 막 문신하고 다니는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막상 이게 여기 와서 이제 쭉 조사하다 보면 되게 이제 그게 내적 컴플렉스의 발로운 같아요. 뭐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이게 제대로 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뭐 상대를 안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온몸에 문신을 하고 다니면서 제발 좀 나를 무서워해다오 이렇게 이제 이런 것 같고 흔히 조폭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비치는 것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예. 차분하신 이미지. 고맙습니다. 예. 예, 성격은 좀 못됐습니다 제가. 예. 무섭게 한다고 또 뭐 사건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모든 수사는 뭐 결국 사람 뭐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우리 저희 선배들 뭐 하는 어록 중에 뭐 수사 상대방의 배를 열고 그 안에 뭐 다 쏟아부어라 하듯이 진술을 하나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좀 뭐 자백을 받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강압적으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요. 뭐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어느 순간 또 마음을 열고 마음이 열리면 이제 사건이 실체가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죠. 금방이죠. 일반 수사관들이나 검사님들은 이제 기선제압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네, 있고. 다만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다. 조폭들도 이 컨텐츠를 볼 수 있잖아요. 좀 많이들 보지 않겠어요? 네. 영상 메시지 한 번. 아, 저희 부모님한테도 아직 영상 메시지 못 보셨는데 조폭 분들한테. 전국의 조폭 여러분. 네. 전국의 조폭 여러분. 아무튼 뭐. 또래 모임들 관심 많으니까 착하게들 사시기 바랍니다. 나쁜 짓 하러 몰려다니지 마시고 오프라인상에서 저 안 뵀으면 참 좋겠네요.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인 수사권의 제약이라든지 제도적 제약 때문에 좀 고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제도만 탓할 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가용 뭐 자원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 뭐 이렇게 조폭과의 사실상 전쟁이 선포된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아까 강력 대처한다는 말로 끝나지 않고요. 앞으로는 뭐 조폭에 가담됐다, 조폭과 어떤 연계됐다고 하면 선처받기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실력과 성과로서 보여드리고 싶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어우 떨리네요. 어 이거 쳐다보지 못하겠어요. 막 눈도 부시고. 최근 우리 사회에 마약이 만연해지고 그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진 실태를 보여주는 거예요.